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7장 4절서부터 7절까지 히브리서 7장 4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고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얻었으나 레위 족속에 들지 않는 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멜기세덱과 그 아브라함의 관계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멜기세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의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 삶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산다, 선한 것으로 산다, 그것은 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다스림을 갖고 사는 삶이 바로 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그것이 바로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속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반드시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환경이랑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렵든 간에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환경도 평안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환경도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막 몰라서 또 그것 때문에 그건 진정한 평안,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또 진정한 평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축복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을 평안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준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근데 오늘 사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갖다가 만드는 정말로 그러한 축복을 갖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모든 이스라엘을 갖다가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했는데 누구로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정말로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합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 정말로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보면은 그 2000년의 역사, 정말 구약의 그 2000년의 역사를 갖다가 정말로 누가 시작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이제 주님 앞에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산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저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레이나 망키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한 사람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의 한계인 능력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빌리 그레이나 옛날에 존 러스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 뭐야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요. 정말 역사를 바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갖다가 바꾸고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고요. 저는 만약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요 금방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많은 사람이 진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토록 헌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벌써 복음화 됐어요. 문제는 그러나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거군요. 진짜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 모시고 계시고요.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정말로 또 많은 또 사역자들 또 정말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될 준비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크다 저는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헌신된 사람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세대를 갖다 변화시키고 이 세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한 사람 사용했죠. 모세.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한 사람 사용해서 정말로 또 가나안 땅의 정복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는 또 한 사람 사용했잖아요. 여호수아를 사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대 시대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헌신한 사람들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분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에게 뭐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누가 정말로 더 뛰어나 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도 누가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10분의 1의 11조를 받고 그리고 정말로 그를 갖다가 축복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신가를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누구한테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쓴 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육신의 조상이요. 자기네 믿음의 조상이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것에 빗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다 예수 중심이지만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제사나 어떠한 그 상징적인 것을 갖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여러분 삶 가운데 존귀한 분이 되시고 가장 귀한 분이 되시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비나 어미나 정말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믿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헌신자입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헌신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과 피를 흘리신 어린이와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다 쏟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멘? 근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주님께 다 쏟는 거예요. 어찌 됐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쏟아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주님이시고 마지막 때의 부흥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다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뭐 남기려고 자꾸 하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 살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는다 정말 죽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다 드린다고 생각하면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조마조마 이게 될까 안 될까 맨날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다 드리세요 그냥요. 완전한 헌신하세요 그냥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난 천국이고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이고 아니면은 정말 이 땅에 남아있을까 하나님이 더 시간을 주시면 주님의 일 하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 5절에 있는 말씀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나 여기서 보니까는 11조에 대한 거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7장 8장에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구약에 있는 이야기하고요 신약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은 옛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너무나 옛 언약에 살아요. 옛 언약에 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요. 걱정 가운데 살고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율법에 아직도 너무 매워서 살고요. 아니면 자기에 대한 것이 너무 근데 옛 언약이라는 게 자기에 대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새 언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우리의 선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 자랑이 없어요. 나에 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원래 그게 기독교예요. 원래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전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원래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할게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것. 예수님만을 위한 것. 그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상가운데서 그것이 되게 되시기를 준비하는 것부터 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건 이제 구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11조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11조 법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11조 법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레위 사람들과 지파들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먹고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 물질적인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12지파, 다른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내가지고 그 성전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활동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도 그것 때문에 거기서 목을 먹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들도 거기서 녹을 먹어서 진짜 거기서 진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가운데서 저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오르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속죄일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 다음에 뭐야 칠칠절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뭐야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 그게 다 분명한 진짜 그 절기거든요. 다 지켜야 될 법이에요. 또 안식일을 건강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켜야 될 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땅도 7년마다 뭐라 그랬어요? 땅을 쉬게끔 하라 그랬잖아요. 1년을 쉬게끔 하라 그랬잖아요. 땅을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11조의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11조를 통해서 정말로 성전이 계속 그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갖다가 드리는 법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을 누가 시작했냐면 11조는요. 사실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물을 갖고 나와가지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기 그분한테 십일조를 드린 거예요. 십분의 일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십조가 됐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는 모세가 이제 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또 누가 십일조를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십일조를 드렸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주님 그래요?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를 갖다 드리겠다고 거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법이 되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십일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십일조의 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성도는 사실 십일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법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십일조입니다. 하나의 십분의 일을 갖다가 반드시 하나님한테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귀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십일조 생활을 저는 반드시 하게 되시길 주님을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정말 성경에는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는지 무엇이든 싫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참 가운데서 물질적인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저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도 물질을 실패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럼 말씀 기도로 심으세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고 거룩함이 여러분 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 말씀 아세요? 그 한나라한테 가는 사람 있죠? 한나라한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한나라한테 땅에다 숨겼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쩔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을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 않잖아요? 그러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드려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인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 무엇을 창출해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너가 무엇을 심으라. 아멘?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무엇에도 이유를 창조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무조건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지 않으면 그것을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원리도 그렇게 돼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원리가 돼 있고 신앙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기도를 하잖아요. 대표기도를 하면 여기 나온 사람과 여기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놔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건데 안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데 어떻게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온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에 은혜를 받겠죠, 그죠?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무엇을 싫든지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싫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어려운 거 힘든 거 여러분 상관 보세요. 많은 경우에 무엇을 싫든지 내가 신화생활을 조금씩 개인적으로 시작하고 교육을 자유로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지금 내 성과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신청하는 거예요. 신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신지 않는데 거두신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달한테 받는 사람처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 교회를 나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요? 교회. 왜? 당신이 신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 양떼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건 제 책임이지만, 그쵸?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심지 않아요.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예요. 내가 심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거 아세요? 말씀을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 아세요? 말씀을 기도로 심으세요.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하세요? 주님의 인도하신 만큼 원하세요? 주님과 시간 보내세요? 아멘? 주님과 시간 보내지 않으면서 내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이 나를 이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정말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으로 맨 처음에 주시는 은혜는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발견한 그 사람은 무조건 심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역사는 다 근데 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심어야 돼요. 앞으로 미국의 회복을 위해서. 아멘? 마지막 때의 붐을 위해서 기도로 심어야 돼요, 지금. 아멘? 여러분. 왜냐면 과거의 모든 붐을 보니까 기도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주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아멘.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라는 걸 쓸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는 사람이 반드시 그러죠. 아멘. 그런데 신조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다 태켜가도록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조가 없으십니다. 통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딱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딱 한 번 남았어요. 성경이 진짜로. 그건 뭔지 아세요? 십일조에 대해서. 십일조에 대해서만 딱 한 번 남았어요.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창고에게 하늘의 창고에서 내서 너희에게 붙지 않냐는가 부탁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 하나 심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 심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 돈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당장 이건 너무나 직설적인 거잖아요. 나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갖다가 주라. 내가 너희를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십자가를 하고 계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움직여 주고 가세요. 책임지시오. 저는요. 이번에 18주년이잖아요. 목표는 10년이었어요. 18년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세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베푸는 사람은 항상 베푸고 11조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떠나가세요. 못 봤어요. 저는 11조 18년 하나님 앞에 헌금해놓고 정말로 잘못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진짜로.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신앙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책임지시더라고.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어쨌든 말아. 저는 그걸 봐요. 이 물질적인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심지어 중계 드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운데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게 되시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더 높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미국의 경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1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가요?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않냐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 그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을 갖다가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이세요. 옛 구약의 율법이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레위 지파가 성전을 지키고 있었고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됐고 다 그런 시대에 지금 이제 새로 와가지고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따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멜기세덱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따라서 복을 이루어줬다.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구약에서는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백성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축복권을 있어요, 제사장. 그런데 신약에 와서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가야 돼요, 성전에, 구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왠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왕같은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축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다른 타주로 가게 된다, 다 성도들이 같이 축복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목회자가 꼭 축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여러분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다 축복권이 있어야 되니까. 아멘? 왜 우리가 못 듣지 않아요? 저는요, 목회자지만 우리가 다 형제자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왜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 멜기세덱이 그렇게 축복했어요. 왜 예수 안에 예수님이 그러한 축복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라고 했어요.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다고 믿어요. 원수라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 근데 이럴 때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고요, 장로가 있는 거고요, 집사가 있는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도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게 또 authority.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에게 주신 authority. 그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직분이 다 달라요. 아멘? 은사가 다 달라요. 컬링이 다 달라요. 아멘? 그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 질서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날은 평범 살아야 돼요. 목회자나 장로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평등 사회가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래요. 거기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 때문에 질서를 절대 무너뜨리지 말고 범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질서를 범하게 되고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세요. 그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킬 줄 알아요. 그 질서를 하나님 권한을 주고 그 사람 권한을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해야 돼요. 아멘? 대신에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넘어서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면요 그 사람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권위를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질서는 지켜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은 축복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한테 부르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축복권을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우리 입안에서요 저주가 나와요. 세상 사람 같으면 욕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또 공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마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이해하고 항상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항상 언약의 뭐가 잘못됐다면 정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축복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의 복이 합당하면 그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합당하지 않으면 어디로 온다고 했어요? 나에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복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우리는 축복만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남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축복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 아멘. 그 사람의 복이 진짜 합당하면 임하게 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거고 내가 또 복을 받는 거고. 아멘. 그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축복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셔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돕지 말고 진노하시는 받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습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못 먹이거든 마시고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기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도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에 대해서 헌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헌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얄미운 거죠. 어쩔 때는요, 목회자도 그래요. 변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요. 왜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할 때에는 자꾸 그렇게 될 거예요. 변명하고 싶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아니고, 자꾸. 근데 저는 변명을 안 하게 됐어요. 옛날에 워치마니가 얘기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나를 믿으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으면 변명해도 소용없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사람 관계를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거는 정말 참된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잖아요. 변명 안 해도 돼요. 나를 믿어줘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처음부터 신뢰를 안 해.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믿지 않아요. 소용없어요. 해도.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 안 해. 그럼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 소용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한 가지 문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서 여러분께 기도하세요. 주시거든 먹고 주시고요. 정말 농가하거든 기도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갖다 그 위에 둔다. 근데 숯불을 그 위에 둔다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성경에 나와서 숯불을 갖다가 보면 어떨 때 하나님이 숯불을 썼냐면 이사야의 숯불을 뵙잖아요. 돌이키는 그 사람을 회개케 한다. 아멘.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하자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돼. 자기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진짜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뭐 축복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자,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성경의 말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선으로 가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개입하지 않아요. 내가 복수하지 않아요.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왜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아할 겁니다. 아멘? 진짜죠? 하나님이 모든 공의를 다 판단하고 계세요. 그죠? 내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내가 판단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취를 줄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세요. 난 여태까지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정말 멋지게 해보세요. 정말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지혜 위에 지혜가 뛰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게 판단하셔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내가 왜 목소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갈고리 장학교에 계신 선생님 절대로 목소리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해야 될 권리를 여러분들의 권리를 회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능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서운 것이 아세요. 저는 일단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죠. 그렇지만,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알아서 그걸 보시면서 하세요.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축복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움, 감정이 같은 게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은 주님한테 기도하세요. 주님 이 마음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받게.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하세요. 하나님을 너무 멋있게 해결해 주세요. 믿으세요? 아멘? 정말로.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이런 사랑에 대해서 정말 상처도 많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더해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갖고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얼마나 쉽죠? 그 사람 기도 안 하잖아요. 금방 딱딱해져요. 마음이 놀라서 그렇죠. 사람들 자기 마음이 딱딱한 게 몰라서 그렇죠. 금방 딱딱해, 금방 교만해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성경을 축복하시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거 봐요. 항상 봐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항상 봐요. 진짜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세요. 저주하지 마십시다라고 인사하세요. 네. 우리는 항상 축복만 합시다 라고 인사하세요. 다들 부끄러워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축복만 하면 돼요. 아멘.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요. 진짜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봅시다. 7절, 해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갖다가 받는다는 메기세덱의 위, 그 정말로 그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의 삶을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예수예요. 나는 우리의 기준은 예수예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제가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것과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성도들의 수준이 너무나 낮죠. 다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데를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수준이 낮아질 때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세상적인 성도도 있고 육신적인 성도도 있고 근데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육신적인 성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 어떻게 됐어요? 진짜예요. 그 말 자체가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말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말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적이 어떻게 육신적이에요? 거룩한 게 그럴 수 없어요. 거룩한 성자잖아요. 너무나 수준을 낮춰놨어요. 성도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성도의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 가깝게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만 주님 만날 거예요. 정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거룩함 없이는 주님 볼 수 없다 했어요. 이 땅에서도 안 보이고요. 천국에 가서도 안 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100%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절대로 낮추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요. 세상적으로 살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살지 마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예수를 닮아가세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아멘?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내가 편안한 게 좋은 거야. 달려가세요. 뛰세요. 아멘? 주님을 닮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주님 닮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셔야 돼요. 아주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 얘기를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심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보면 예수가 세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성도들 수준 높이세요. 우리 수준 높일 거예요. 계속해서 아멘.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거룩하게 올 수 있도록 아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또 교회에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성도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귀한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건 좋아요. 그리고 서로 막 귀하게 좋아요. 근데 마치 신비하게 살면서 너무나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 높여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귀해요? 왜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때문에. 아니요. 예수 없으면요, 우리는 지옥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예수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늘날 이 자존감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교만을 해요. 그리고 겸손해진다 보면 열등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당신 하나님을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에 정말 태어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다 좋아요. 좋은데 너무나도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진정한 겸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세요. 고린도후서입니다.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거든요. 이 질그릇 안에,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그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보배가 있으므로 이 질그릇도 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배를 그냥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디다 담아서 가져가야 돼, 그죠? 여러분. 근데 이 담는 곳이 바로 질그릇이에요. 우리에게 질그릇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예수를 생각하시고 그 질그릇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이 겸손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막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 자기의 자존감만 높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그릇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사도 바울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는 거야? 예수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내가 성취했어. 내가 믿었어. 내가 욕심이 있다. 교회 봉사가 이렇게 욕심이 있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역사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만들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게끔 만들고 여러분 한 사람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예요.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존귀함은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그렇게 묻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오늘날 교회 자체가 사람의 자존감을 느끼고 있어요. 진짜. 내가 내 연약한 거라고 부족한 거라고 내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순간 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멘. 그것을 주시. 저는 여러분들 그걸 발견하는 거지. 내 안에 가장 필요하지. 내가 죽도록 살고, 그분 없이는 한식을 살 수 없고. 여러분은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야. 기도하겠습니다.